송나라 사람들의 삶, 부유하지만 보수적인 사람들, 귀족, 사대부 사회. 송나라를 세운 조광유는 고민이 많았다. 당의 멸망 후 60년에 가까운 전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세웠지만 또 언제 지방 군벌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명을 내린다. 앞으로 모든 사병을 철폐하고 군대는 오직 황제만 통솔할 수 있음. 관리 선발도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제를 통해 하겠음. 그리고 과거제를 선발한 관료들에게는 막대한 특권을 부여했다. 문치주의를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정책이었다. 과거에 급제하면 조정에서 정치를 할수 있지. 토지와 녹봉이 나오지. 자손들은 관료 등용에 있어 특권을 누릴 수 있지. 오, 완전 굿. 이렇게 해서 사대부의 시대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응시했으니 출세하고 싶어? 그럼 과거 시험부터 통과해. 11세기 초에는 3만 명의 응시생들이 매년 치르는 시험에 응시했다. 그리고 11세기 말이 되자 응시생 수는 8만 명 가까이로 증가했고, 송 말기에는 무려 4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관직의 수는 변함이 없었다. 때문에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시험 과목은 유교 경전, 중국 역사, 문학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암기였음. 그리고 암기한 걸 답안지 작성할 때 여기저기 인용해서 적는 시험이었어. 조선시대랑 비슷한데? 조선시대와 거의 같지. 조선왕조가 벤치마킹한 게 송의 문치주의니까. 하지만 과거제를 통과한 사대부들은 곧 문벌 귀족으로 변한다. 한번 손에 쥔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 아닌가. 농촌 경제, 부유해진 소장농들. 사실 송 이전 중국 농민들의 생활은 수세기 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다. 사는 게뭐 있어? 항상 똑같지. 밭 갈고 씨 뿌리고 그러다 수확하면 세금 내고 그냥 평생 먹고 살기가 빠듯해. 그러던 농민들이 송나라 때 와서는 생활이 큰 폭으로 변하게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 농업 생산력의 증가? 하지만 대부분의 땅들은 기본적으로 소수 지주들 차지다. 생산력과 생활 수준의 괴리는 조선 후기만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 이양법이 보급으로 생산력은 급증했는데 왜 우리 생활은 나아진 게 없어? 사실 신분제 사회였던 전통 시대에 내 땅을 가지고 마음 놓고 농사짓던 자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그리 많지가 않았다. 왜냐? 힘 있는 귀족들이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다내 땅임. 나라에서 내땅 하라고 문서를 만들어 줬거든. 이런 식으로 권력을 앞세워 농민들의 땅을 쓸어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고, 쫓겨난 농민들은 귀족들의 땅에 예속되어 집단적으로 농사를 짓고 정기적으로 세금과 소장료를 바치는 농노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다. 이런 모습들이 송나라 이전 농촌 사회에서 나타났던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송나라 시절에도 내륙 지방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쌀 농사 지역에서는 그 양상이 달랐다. 무리하게 대토지 농장을 운영하여 단체로 농로들을 부리는 게 오히려 더 손해였기 때문이다. 쌀 농사는 엄청난 노가다임. 보통 밀농사에 3배의 노동력이 들어간다고 하니. 그러게 말이야, 논에 물을 대야지, 논갈이 해야지, 모내기 해야지, 김매기 해야지, 손이 엄청 많이 가는 농사지. 그래서 힘든 쌀 농사를 여럿이서 짓게 하면 서로 눈치 보면서 농땡이를 치는 거임. 그런데 논을 조그맣게 떼어내고 각자 소작을 맡기고 수확의 일정량만 주인에게 갖다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가져가라 하면
이놈들이 동기부여가 되는지 완전 쇠가 빠지게 일하더군. 그뿐인가 쌀을 수확하고 나면 기어코 보리까지 파종해 이모작을 하네. 당연하지, 그렇게 이모작으로 벌어들인 보리는 전부 소작농들 차지가 되니. 때문에 강남의 쌀농사 지대에서는 장원농노제가 아닌 소작농 형식으로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소작농들은 대부분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저마다 서서히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사유재산이 축적되고 상업과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빈부격차가 나타나기 마련이었으니, 당시에도 이런 빈부격차가 사회적인 문제였던 모양이다. 민가에서는 도둑질이 횡행하고, 바로 이 시기가 판관 포청천이 활약하던 시기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를 유괴해 몸값을 받아내는 범죄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소설 소지의 시대적 배경도 이 무렵이다.